자, 인과관계 보죠. 인과관계는 꼭 한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아주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먼저 그래서 꼭 알아둬야겠죠. 자, 17조 전문이니까 어떤 행위라도 제2요소 등은 이음 발생 연결되지 아니한 때는 그 결과로 인해서 벌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인과관계라는 건 말 그대로 뭐다?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인과관계로 알죠. 그러면 반드시 인과관계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결과가 발생해야 되겠지. 그렇죠? 여기 봐요. 결과 발생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어디? 바로 결과법. 다른 말로 실질법.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실질범에서만 문제가 되지 거동범이나 형식범에서는 어쩐다? 굳이 인과관계를 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이론 문제니까 필요 없죠. 필요한 것은 바로 요 결과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범이나 실질범에서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인과관계의 종류에 보니까 유형이나 학설은 어쩌다든지 나와. 그러니까 거기에 치중하지 말란 말이야. 대충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떤 학설이 있다. 알겠죠? 그렇게만 기억하고 선생님 강의한 대로만 하고 뭘 중시해야 돼?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는 어떤 거고 부정한 판례는 어떤 거냐 이거를 명심하셔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포인트를 어디 잡으라고? 판례 잡으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인과관계라는 것은 여기 봐요. 인과관계라는 일반적인 유형을 봤을 때 자, 갑이란 사람이 자 A를 쏘았어요. 죽었어요. 근데 갑의 행위 말고는 누구도 여기에 개입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야. 응? 없어. 자, 이런 걸 뭐란다? 우리가 기본적 인과관계라 그래요. 우리 판례 보면 경찰관이 시험 그 판례 잘 나와요. 경찰관이 경찰봉으로 머리를 때렸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20여 시간이 지나서야 죽었어. 근데 경찰관이 머리를 때린 애에 다른 행위는 있었어? 없었단 말이야. 그럼 오로지 경찰관의 행위로만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걸 뭐라고? 기본적 인과관계를. 아시겠죠? 이런 건 쉽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란 말이야. 갑이 A를 죽이려고 독약을 먹였어요. 을도 A를 죽이려고 독약을 먹였어요. 근데 문제는 갑은 뭐야? 3g, 을은 2g. 그래서 A는 5g에 의해서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하나 갖고는 A가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렇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합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누적적인 관계 또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누적적인 관계 또는 뭐라 그래? 중첩.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거기에 누적적 또는 중첩됐다면 쌓였다 그러니까 중첩적 인과관계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렵게 보지 말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갑도 5g 먹이고 을도 5g을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로만 죽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 그래? 이런 경우는 우리가 택일적 인과관계 또는 뭐야? 이중적 인과관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하면 돼요. 여기 막 이런 인과관계는 뭐냐고 묻는 경우는 없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런 종류가 있구나 하고 알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갑이란 사람이 을을 A를 죽이려고 어쩐다? 독약을 먹였단 말이야. 독약이 막 퍼져가고 있어. 근데 우리가 역사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착각을 하는 게 독약을 먹자마자 어쩌니까 픽스리 죽잖아요.
그런 경우 있겠어 없겠어? 에이 그럼 말도 안 돼. 그 독에 아주 독약이야. 그래갖고 막 사람 몸이 타져 죽어. 뭐 그게 염산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통상 그래서 이제 역사책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그 사약이라고 이제 사약 목을 쳐서 죽인 게 아니라 이 고기약에 먹고 죽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재밌는 게 죽을 사가 아니야. 그 사약이 재밌는 게 감사할 때, 감사할 때 요 사약 사자란 말이야. 사약이란 말이야. 웃기죠? 그러니까 이 그 사람도 글 잘해요. 딱 들고 전하 성은이 망가해서 죽으면서도 그죠? 그러면서 그걸 먹잖아요. 그래서 사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약을 먹으면 몸이 점점 퍼져. 그래서 아침 일찍이 시행을 한대야. 그 사람 죽는 거 보고 있을까? 확인까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시행한다는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 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갑이 독약을 먹였어. 퍼지고 있어. 온몸이 올라가고 있어.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 앞으로 이제 2시간 있어야 죽은데 갑자기 을이 나타나서 총을 쏴붙다며. 그러면 갑의 독약은 가다가 멈춰요. 그걸 일명 단절적 인과관계다 그래요. 반면에 우리가 이 갑의 행위를 앞서 앞에 가던 차를 앞서가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 그걸 어떻게 했다 그래? 추월했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걸 추월적 인과관계다 그래요. 어려운 말 아니죠?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갑이란 사람이 A를 죽이려고 몽둥이로 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을도 A를 죽이려고 몽둥이로 쳤어. 근데 하필이면 을이 때리는 순간에 죽어버렸다며. 그러나 어차피 갑은 A는 어쩐다? 을은 갑이 또 때릴 거니까 갑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자, 이거 비슷하죠? 어차피 을이 아니더라도 갑에 의해서 죽어. 자, 그래서 이거를 경합적, 둘이 경합을 불렸단 말이죠. 그래서 경합적 인과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다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주의할 것은 자, 이걸 둘을 합쳐서 뭘 한다? 우리는 이걸 어차피 을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갑에 의해서 이 결과는 발생해.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우리가 가설적 인과관계란 말을 씁니다. 인과관계 말을 씁니다. 자, 가설적 인과관계. 자, 반면에 우리는 독특한 경우가 나오죠. 다른 유형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말한다. 우리가 비유형적이다. 일반적인 유형이 아니다. 그 말이야. 비유형적 인과관계. 일반적 유형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유형적 인과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떤 거야? 첫째, 우리 판례상의 특이 체질, 특수 체질인 경우. 우리가 예를 들면 혈우병 환자 같은 것은 일반 사람은 손가락 뱉다고 죽지는 않아요. 근데 혈우병 환자 들었죠? 손가락 베면서 집니까? 이게 안 멈춘단 말이야. 안 멈춰. 결국은 죽게 돼. 그러니까 혈우병 환자들은 어쩌니까 체육 시간에도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 혹시나 상처가 나면 넘어져서 그럼 죽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엄청 신경 쓰죠. 그러니까 참 불행한. 근데 생각이로 많더라. 그게 천분의 일이다.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 그 사람들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간을 이식하는 거야. 왜 그냥 간에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잖아요. 응고하는 성격이 없대요. 나 엊그제 깜짝 놀란 게 선생님 요즘 머리가 좀 아파요. 가끔. 그래서 뭘 먹어요? 심장에도 좋고 그러니까 뭐 어디 써 있더라고. 아스피린을 하나씩 먹으면
심장병에도 좋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머리 안 아플 때도 먹어도 좋대야. 그래서 아스피린 하나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스님이 여기 뭐 딱지가 하나 꼈길래 뗐어요. 근데 어쩌냐면 이렇게 어지간하면 이제 좀 딱지 낀 걸로 이렇게 뗐으니까 피가 멎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지 또 끼어야 되잖아요. 아, 이놈 그것이 계속 흘러내는 거야. 이상하다. 왜 피가 안 묻지? 했다면 참고로 알아두라는 거야. 아스피린을 먹게 되면 이게 혈액순환이 엄청 그래서 응고되질 않는다는 거야.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어디 읽어봤더니 그렇게 나왔더라니까. 수술을 한다든가 했을 때 절대로 아스피린 먹으면 안 된대. 왜? 6시간 지나야만 이게 아스피린 그 효과 떨어진대요. 참고로 알아둬요. 왜냐면 뭐 수업시간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깜짝 놀랐단 말이야. 자, 특이체질이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타인이 개입한 거죠. 내가 상의를 입혀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단 말이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 난 거야.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교통상의를 입혀서 병원에 데려갔고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야.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발생이 안 해. 아, 일반적으로 사람 다쳤다 해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비유형적이다. 일반적 유형에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해. 이게 피해자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통상 사람들은 피해자들은 자기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전다 노력을 한다 그 말이야.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피해자는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거야. 그럼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형적이란 말이 문제인데 우리가 요 학설에서 또 이야기할 거니까 일단은 이런 것이 있다면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학설로 가보죠. 학설은 우리가 먼저 조건설, 가장 기본적인 학설이 뭐다? 조건설이야. 그래서 조건설은 일명 다른 말로는 등가설 또는 동등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등설. 그래서 조건설, 등가설, 동등설 이렇게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조건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판례에 보면 갑이란 사람이 을이라는 여자를 강간했다. 을녀를. 그랬더니 여자가 수치심에 사망, 자살해버렸어요. 자살해버렸다. 그러면 조건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네가 왜 강간했냐 이 말이에요. 너가 강간했으니까 이 여자는 수치심을 느꼈던 거고 그래서 사망이 됐다. 그러니까 이 사망까지도 전다? 너가 책임져야 돼. 응? 그러니까 조건은 강간을 한 조건이 있는데 이 사망까지도 그로 인해서 사망과 연결됐으니까 책임져야 돼. 그래서 이 조건설이라면 이걸 갖다가 강간 치사죄로 인정해. 그러나 여기서 우리 주심할 거 우리 판례는 어쩐다? 강간죄로 인정합니다. 좀 더 이야기하죠. 강간 치사체가 아니야. 우리 판례는 조건설. 그러니까 조건설은 너무나 전다. 그 어떤 관련 조건만 되면은 일부에 관여했어. 그럼 다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인과관계 범위가 있죠? 너무 높단 말이야.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빗대서 비난할 때 어떤 사례를 드냐면 이런 사례를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사례인데 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을 칼로 찔렀단 말이야. 죽었어. 근데 갑은 왜 태어났냐? 갑은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어? 여러분 왜 태어났어? 엄마가 낳았으니까 태어난 거지. 그래서 우리 누나가 옛날에 우리 집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밖에 못 보낸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가고 싶은데 누나가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누나 그런 거야. 뭐하러 그러려면 나를 낳았어. 학교도 못 가요. 못 가 보내려면 뭐하러 낳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도 그게 생생한데 이미 이제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누나가. 내가 10월달 되면 제일 슬픈 달이야. 그러니까 누나가 10월 마지막 날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내가 그 이용이 부르는 잊혀진 계절을 안 불러요 제가. 잘. 왜 그 노래 나오면 짜증나. 누나 생각나니까. 20년이 지났는데도 내 바로 이 누나란 말이야. 밥 해주고 막 그런 누나. 고등학교 때. 얼마 내 마음속에는 그쵸? 아마 뭐, 어느 연인보다도 더 그리운 사람이 사실은. 예? 근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이 어쩐다고 을을 죽였는데 왜 났냐? 엄마가 났으니까 났다. 엄마 얘 태어났다. 그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엄마가 안 났으면 갑은 안 태어났고 그럼 갑은 을을 안 죽였다 이 말이야. 그럼 엄마도 뭘 인정해야 돼? 이 조건서라면 살인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이 돼요? 안 되잖아. 너무 지나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조건서는 이러한 많은 단점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조건서를 시정학에서 나온 이론이 뭐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떻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가장 큰 조건만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원인이 작은 조건은 인과관계를 부적해보자는 거. 그게 뭐다? 원인서. 일명 뭐다? 이걸 갖다가 개별화설이다. 원인을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명 개별화설이다 이렇게도 이야기 그런 것도 있다 말면 돼요. 뭐 이걸 시험 되지 않.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간간한 조건보다도 이게 잘 사는 게 훨씬 그 원인이 컸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부정이 되죠. 근데 여기 봐요. 원인설의 단점이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면 어떤 원인이 큰 원인이다 말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해서 갑도 A를 죽일로 독약을 먹고 을도 A를 죽일로 독약을 먹고 병도 A를 죽일로 독약을 먹였단 말이야. 근데 A가 10g에서 죽었다면 독약 치사량이. 근데 알고 봤더니 갑은 3g 먹이고 을은 5g 먹이고 병은 2g 먹였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통상은 학생들은 을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니까 을한테만 인과관계 인정하고 갑과 병한테는 인정하지 말자. 뭐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보기 시각에 따라 다르죠. 왜 그러냐면 봐요. 갑 을이 먹이고 순차로 먹였다고 그랬으니까 병이 만약 2g 안 먹였으면 8g에 의해서 죽어 안 죽어? 안 죽게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병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독약을 먹인 순서가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치명타를 입힌 것은 바로 갑일 거란 말이야. 을보다도.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라 말하기가 곤란해져요. 그죠? 그래서 이 원인설도 합리적인 학설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더라 그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통설 판례가 취하고 있는 건 뭘 취한다? 상당 인과관계를 취하고 있어. 인과 관계 자체가 어쩐다? 상당하다는 거야, 상당. 상당하다. 상당.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 그렇죠. 상당하단 말은, 물론 어느 입장에서 보는지 다 알죠. 행위 입장에서만 보는 걸 주관적 상당인 관계설이라고, 일반 입장에서 보는 걸 뭐라게? 객관적 상당인 관계설이라고. 그럼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중간 입장이 뭐야?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이죠.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은 일반인이라면 행위자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따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가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이다. 그러니까 남들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쩌냐. 잘 들어. 우리 판례는 이럴 때 남들은 어땠냐 이걸 따집니다. 아까 여기 조건서라면 여자가 강간했기 때문에 이 수치심을 느꼈고 여자를 강간했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고 그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건서라면 강간 치사를 인정하지만 우리 판례일까 하면 우리 통설 판례는 이 지금 상당 인과관계에서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판례나 통설일까 하면 전다 다른 사람도 강간당하면 죽냐 이 말이야. 이걸 따지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절충 상당인과관계설 말하고 일반인이 행위자 입장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걸 따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남들도 강간당하면 다 죽어. 그러면 인과관계 인정해. 그래 남들은 강간당이 죽어 안 죽어? 강간당이 죽은 사람은 아마 1%도 안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제 직접 조사해 본 적도 있어. 근데 1%도 안 돼요. 어? 학생이 50명이었는데 그때 당시 여학생들한테 전부 내가 아, 나도 궁금해갖고 한번 물어봤어요. 절대 뭘 쓰지 마라. 이름 쓰지 마라. 왜? 이름 쓰면 엉뚱한 답을 하니까. 그죠? 이름 쓰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뭐요? 다 안 죽습니다. 그랬어.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떤 애가 뭐라 써놨어요? 왜 죽냐? 그죠? 아, 지금 선생님이 안 깨다 주셨는데 그거다. 왜 죽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애도 있었단 말이야. 또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 상단경세리아 맺힌다고 남들은 강간당이 죽지 않아. 그러면 인간관계 부정하겠다. 우리 판례는 그래서 인간관계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판례는 어쩐다? 강간죄만 인정했지 강간치사를 인정하진 않았다 그 말이야. 알았죠? 알아두셔야 돼. 그러나 이 상단관계에서는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 있어요? 아니 사람마다 모든 감정이나 이런 게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볼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분 나쁘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웃어 넘기도 한단 말이야.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걸 갖다 어떻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남들하고 비교하냔 말이야. 그래서 이게 단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온 이론이 뭐다? 합법적 조건설이야. 합법 직접 조건설이라는 건 말 그대로 친다? 조건설의 말이 붙었으니까 아 이것도 조건설이 시정하기 위해서 나온 거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일상 경험법주로 가자 이 말이야. 응? 일단은 이 합법적 조건설의 특징이 뭐냐면 잘 들어요. 이 합법적 조건설이 일단은 전다? 어떤 결과가 그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 발생했으면 일단은 무조건 인과관계를 인정해놓습니다. 인정해놓고 전다? 그것을 그 행위자한테 기속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자, 일상적으로 그러한 원인에서 그런 결과 발생했으면 일단 인과관계를 인정해놓고 그거를 그 사람한테 묻는 게 정당하냐 안 하냐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게 뭐라? 바로 인과관계, 당연히 인과관계 인정해놓고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뭘 따진다? 객관적 기속을 따진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객관적 기속이냐. 그래서 이 객관적 기속은 누가 관련돼 있다? 합법적 조건설 관련된다. 자, 우리 책에 객관적 기속이를 먼저 봅니다. 객관적 기속이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책 80, 79페이지 보니까 자 79페이지 봤죠? 79페이지에 뭐가 나왔어요? 객관적 기속이론이라는 거죠. 객관적 기속이라는 게 뭐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 기속시킬 수 있는가 확정하는 이론이란 말이야. 그러면 인과관계는 인과관계 있다 없다 하는 존재론적 문제인데 반해서 이 객관적 기속은 그 결과가 정당한 처분이냐 아니냐는 뭐다? 규범적 법적 문제야. 거기다 줄 거. 규범적 법적 문제다. 이걸 시험 문제 내는 거 있어. 이걸 존재론적 문제다 그러면 틀려요. 존재론적은 인과관계 문제고 객관적 기속이는 뭐라고? 법적 규범적 문제란 말이야. 이 사람한테 기속인 게 정당하냐 안 하냐.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객관적 기속의 기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다 나눠져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첫째는 회피 가능성이 나죠. 행위자가 그걸 회피할 수 있는데도 회피하지 않았어. 그러면 객관적 기속시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 행위를 지배할 수 있었냐? 요걸 따지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요즘 이 노가대에 노가대 일하신 분들이 보시면 뭐야 잡부도 뭐 상당히 비싸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머리 쓰는 사람보다 더 친다고 육체 노는 사람 훨씬 대우를 받는 세상이야. 근데 이 노가대 하신 분이 아니 우리 집 일하러 왔단 말이야. 왔는데 비가 와. 비가 오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해. 선생님 화가 났죠. 왜? 일당을 줘야 되는데. 아니 아저씨 아니, 비 와도 비 옷 입고 나가서 일을 하셔야지. 비 온다고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일당을 줍니까?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어쩝니까? 비 온데 나가라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어쩝니까? 투덜투덜 나가더라고? 비 온 입고? 그럼 나가더니 어쩝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발생한 거야. 아니 갑자기 번개치더니 어쩝니까? 꽝 하더라고 그러더니 어쩝니까? 그 아저씨가? 낙뢰를 맞아버렸네. 벼락 맞았단 말이야. 근데 벼락 맞을 확률이 얼마라고 그러죠? 30만 분의 1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벼락 맞고 싶어서 뛰어다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말은 이제 그 뭐 벚꽃 맞았다는 그런 뭐라 그래? 벼락구자란 말을 쓰잖아요. 어? 벼락 맞을 확률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어? 근데 이 그러면 그 아저씨가 죽었어. 그럼 내가 나가라겠으니까 죽었잖아요. 그럼 인과관계는 있잖아요. 근데 내 나한테 그 아저씨가 죽은 거에 대해서 기숙시킬 수 있냐 문제야. 있어요? 아, 내가 벼락을 지배합니까? 내가 때렸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그게 지배 가능성 1호 또는 회피 가능성 1호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염 창출 증대는 자 학생하고 자 준협이하고 스님이 길을 가다가 야 너 어쩌냐 하고 막 이제 둘이 오손도손 이야기를 잘 하고 가는데 어쩌면 갑자기 선생님이 뭐 한참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있다가 준협이를 갖다 확 밀어버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미는 바람에 어쩌니까 무방수상태 넘어지니까 팔이 부러졌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밀었으니까 상해를 입은 건 맞잖아요. 인과관계 있죠. 근데 문제는 왜 밀었냐면 선생님이 왜 밀었냐면 준엽 머리로 뭐 벽돌이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주님 살려내기 위해서 확 밀었다. 그럼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한 거죠. 근데 선생님한테 상해죄를 구속시키면 되겠어 안 됐어? 안 되지. 그게 바로 뭐라고? 이염창출 증대는 오히려 내가 이염을 감소시켰다면 나한테 행위자한테 기숙시키면 안 된다는 이러냐. 알겠죠? 또한 규범의 세 번째 규범의 보목적 넘어가서 규범 보목적 관계 이론이 나오죠. 이 이론은 뭐냐? 바로 법이 보여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법은 자기가 뻔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보여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왜? 그 우리가 그 텔레비 방송에 그 이순재가 나와가지고 믿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뭐 보험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험 선제 나올 때 꼭 하는 말이 있어 마지막에 위험한 뭐야 등산이나 위험한 뭐 행글라이더 뭐 타는 거나 이런 것은 고지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거는 보험 약관상에서 혜택 못 본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위험한 일을 자청한 거야. 마찬가지 이것도 자기가 뻔히 위험한 일을 그럼 규범 어쩝니까? 그런 것까지 예상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응? 예를 들면 내가 학생한테 야 너 오토바이 잘 타? 선생님하고 선생님 오늘 기분 내고 싶은데 너 나하고 오토바이 경주할래? 그러니까 얘가 좋아요 선생님 내기죠? 당연히 내기지 하고 둘이 달렸다면 근데 학생이 돌풀이 쳐가지고 오토가 뜨는 바람에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학생이 죽어요. 근데 내가 선생님이 뭐라 욕을 했잖아요. 경주할래?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야. 그러면 인과관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학생이 스스로 그 위험한 일을 자청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것은 국가에서 보여준다 안 된다. 규범이 그런 것까지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게 뭐라고? 규범의 보목적 관계 이러냐. 우리 거기 하나 기억할 것은 옛날에 행시 문제인데 갑이 을의 집에다 불을 났어. 그랬더니 불이 타겠죠. 근데 여기에 을이 없었단 말이야.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불이 나니까 자기 집에 귀중한 걸 하나라도 더 꺼내려고 요걸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그리고 요 안에서 타져 죽어버렸다 그 말이야. 이때 이 갑은 이 방화죄만 인정할까요? 방화치사죄를 인정할까요? 요게 문제야. 이거는 원래 을이 여기 자고 있었던 방아치사가 되겠죠. 그러나 을이 스스로 위험한 일을 자청했다면 그러면 규범은 거기까지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규범 복적 관계로 인하면 그 갑에게 기숙시킬 수 있어 없어? 없다 그 말이야. 알았죠? 자 여기까지 했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 아까 비유형적인가 이걸 좀 짚고 가겠습니다. 비유형적 인과관계에 대해서 일반적 용어에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인과관계서라면 쓰다? 인과관계를 어쩐다? 부정하게 된다. 예, 일반적 용어에서 볼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합법적 용어에서라면 당연히 인과관계는 인정해놓고 객관적 기속을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 점이 달라. 가장 상당 인과관계설과 합법조건설이 대립하는 게 어디서 대립한다고? 비유형적 인과관계에서 대립한다. 그것만 좀 알아두고 가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여기까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그랬죠. 뭐가 나온다고? 판례가 나온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자, 먼저 판례를 볼 때 조심할 게 비슷비슷해 판례가. 그래서 잘못하면 똑같은 판례다 하고 답을 잘못 따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조심하면 될 것이다. 그렇죠? 자, 먼저 자, 비교해 봅시다. 먼저 1번 판례 보니까 1번에 1번 면을 받지 못한 자를 화양 취급자로 선임의 발파 작업에 사고 발생한 경우 이 사상과 그 선임자의 과실 사이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됐어요. 자, 우리가 요즘 문제를 보면 있죠. 이번에 뭐 경찰 간부시험 문제도 보니까 엄청나게 길어. 한 문제가 그냥 뭐 잊고 있으면 그냥 2분 정도 흐를 정도야. 여러분 시험 문제 있잖아. 읽기만 해도 사실은 20분이 갑니다. 빠르게 읽으면 모를까. 읽기만 해도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풀려고 그러면 쉽겠어? 어렵지. 시간 싸움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봤을 때입니까? 빠르게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빠르게 풀려면 어떻게 돼? 가장 포인트를 잡아야 돼. 우리가 사람 볼 때 아 누구다 하고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 사람만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잡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봐요. 이 판례하고 자,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겨서 거기 보니까 77페이지에 보니까 1번 봐. 2번에 1번 또 봐요. 똑같은 판례 같은데 당관덕 등이 화양 취급 면허가 없는 똑같이 화양 취급 면허가 없는 자야. 없는 자에 화약고 여세를 맡겼는데 그 자가 경찰관 화약고 검열에 대비해서 임의로 폭약 등을 노무자 숙소 아궁에 감추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이 아궁에 불을 떼다가 폭약에 폭발해서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됐다면 똑같이 하향 취급 면허가 없는 사람을 시켜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를 찾아야겠죠. 1번에 1번인 앞에 인과관계 인정한 판례에서는 중요 단어가 뭐야? 반드시 나와야 할 말이다. 그게 키포인트야. 키워드라고요. 키워드. 뭐죠? 빠져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 뭘까요? 발파 작업입니다. 발파 작업이란 말이 나오면 어쩐다? 그때는 종사케 한 것은 바로 선임자의 과실이야. 그리고 인과관계 있죠. 그러나 거기 2번에 1번에서는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례에서는 뭐가 포인트죠? 뭐가 키워드입니까? 뭐예요? 바로 아궁이란 말이에요. 이 아궁이란 말이 빠질 리가 없어요. 왜? 아궁에다가 이 하향류 검열 나온다니까 아궁에다 감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선임자에게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빨리 잡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1번 1번에서는 키워드가 뭐라고? 발파 작업. 2번 1번에서는 뭐라고? 아궁이란 말이야. 알았지? 자, 다시 거기에 1번에 2번입니다.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에 강간하자 피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에 대시간 연장을 해서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다가 지상에 사망했단 말이야. 추락사망. 그러면 이거는 이 판례가 중요한 건 뭐야? 강간을 피하다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죄가 뭐야? 강간 치사죄야. 직접적인 강간을 죽은 건 아니야. 그러나 강간을 피하다 죽었기 때문에 강간 치사죄라고 한다면 적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통상적으로 사람 여자들이 강간당을 하면 도망가 안 도망가? 그냥 강간하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다른 사람도 도망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자, 3번이니까 연탄 중독으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환자가 퇴원 시 병명 물었을 때 아이고 방에 연탄가스가 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탄가스 꼭 그게 방 고치고 주무셔야지 또 그거 주무시면 안 돼요 하고 의사는 당연히 이야기를 해줬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야기를 했어 안 했어?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뭡니까? 환자는 그걸 모르고 거기 가서 또 재차 잔 거지.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의사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죄를 인정한 판례야. 인과관계 인정된 판례죠. 자, 4보니까 공사 감독관이 건축공사를 불법 하도급 되어서 무작위 시공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못하게 했었지. 근데 계속 시공케 했단 말이야. 그때 그래서 사고 발생했다. 그렇죠? 인과관계 당연히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시험이 잘 나온다. 별표 치고 일명 김밥 콜라 사건이라고 그래. 이 사건이 정말 잘 나와. 왜 잘 나오냐? 바로 사람을 죽이려고 찔렀다 이 말이에요. 행위자가 찔렀는데 뭐야? 애가 곧 죽게 생겼어. 죽게 생겼는데 병원에 데려갔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를 잘해갖고 살아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았어요. 근데 의사가 뭐랍니까? 아직은 상처가 아물지 않으니까 음식 섭취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말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야가 친구들이 와서 김밥 콜라 먹어대니까 먹고 싶겠죠? 자기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죠? 그게 합병증이 돼서 죽은 사건이야. 그럼 이건 누가 봐도 누가 잘못한 거죠? 피해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판례는 어쩐다? 판례는 그 근본적인 살인행위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밥콜라 먹어든 것은 통상 예견할 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예견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뭘 인정했어? 살인 기술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냥 살인 한 사람한테 그 결과를 기숙시킨 거죠. 그래서 일명 김밥콜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 김밥콜라를 먹은 사실이 치사에 직접 원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어쩐다고?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거죠. 자, 6번 보니까 피해자가 이건 범행으로 부상한 후에 1개월 지난 후에 폐혈증 등으로 사망하더라도 그 폐혈증이 자창으로 인한 과다한 출혈과 상체 감염 등에 연유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번에도 폐혈증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죠? 엊그제 그 한일관이라는 그 식당 아저씨가 개에 물려 죽었잖아요. 그 연예인 개에 물렸잖아요. 주인 연예인이죠. 이름 뭐래더라? 별로 연예인한테 관심이 없어. 선생님 진짜 연예인 이름 모릅니다. 남들은 보면 와 연예인 보면 그 뭐니까 이렇게 포스터 붙어 있으면 누구라고 말하는데 난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대. 그러니까 좀 바보 같죠? 사람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물어갖고 폐혈증으로 죽었답니다. 폐혈증이 뭐라는 게 아마 이 균이었죠? 혈액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죽게 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어쩝니까? 상처를 갖다가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뭐가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났을 때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뭘 해야 돼? 예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아무튼 근데 나이가 이제 통상 이건 내가 볼 때는 면역력이 떨어진 거야. 명령이 떨어지면 그런 일이 발생. 그러니까 대부분이 역대 대통령들 보면 대부분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상처가 나가지고 이렇게 자 아무튼 그렇다. 의사의 수술 지연 등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 요 판례가 또 엄청 잘 나와요. 되었다 하더라도 얘가 근본적으로 폭행을 해갖고 복부를 쳐버렸는데 그게 장 파열이 된 거야. 그래서 병원에 옮겨놨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 지연이 발생한 거야. 왜 발생하죠? 수술 지연은 흔히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의사들이 수술하다 말고 새로운 환자 갖다가 막 뛰쳐나와서 해줍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 앞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시죠? 아니 그 전에 의사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준비가 안 된 상태도 마찬가지죠. 통상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은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라 있고 폭행 치사를 그대로 인정한 판례예요. 자, 8 보니까 거의 탈진 상태 이런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묶었단 말이죠. 그래서 감금으로 인한 사망이죠. 자, 9번 봅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판례인데 가혹한 행위라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금에서 가혹한 행위를 감금해놓고 감금하기는 얼마나 된다? 그게 바로 중감금이다. 통상 중자 들어간 범죄는 대부분이 사람은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위험이란 말이 등장하는 바로 구체 위험모인도 반해서 이 중체포 감금죄는 가혹한 행위라는 거야. 그러다 줄거 봐. 어디다 가혹한 행위가 나오죠? 감금하고 가혹한.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 이제 여기는 짧게 끊어놨는데 선생님이 많은 판례를 이제 집어넣기해서 짧게 끊어놨죠. 근데 막 허리띠로 때리고 옷을 한랑 벗겨놓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술집 못 나가게 하니까 그 창문을 뛰어내다가 죽은 사건이야.
그래서 이거는 중감금치, 적어요. 중감금치 사죄를 인정을 했다. 자, 10번 아주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온 이야기들이야. 뭐야? 역과야. 역과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사람이 치어서 눈 넘어진 걸 갖다 또 차가 넘어가 버린 거죠. 역과. 근데 역과의 판례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알아두실 거면아 역과란 말이 지문상에 들어가게 되면 대문전다 인관계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 시간이 부족하니까 빠르게 풀 때 역과란 말이 들어가면 일단 뭐다? 인관계를 인정한 판례로 가란 말이죠.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읽어보시고 자, 다 할 수 없으니까 11번 같은 건 평소 애가 연약하게 된다 병에 걸려갖고 연약해 보인다 그럼 밀면 넘어져서 죽을 수 있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그걸 밀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애가 죽었어. 자, 이런 경우 우리는 인과관계 민 사람한테 인정해야 되겠죠. 자, 12번 아까 얘기했습니다. 기본적 인과관계라 해서 경찰 보고 때린 행위 말고 다른 행위는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면 경찰 보고 때린 행위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인과관계 인정된다. 자, 13, 14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14에서도 뭐 그 폭행을 피하다 죽은 거니까 폭행 치사되죠. 15번 이 판례가 잘 이해 못하시는데 열차가 지나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 봐봐요. 선생님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이런 데도 요즘 보기도 힘들어요. 옛날에는 이런 데가 참 추억의 길이라고 해서 있는데 저기 요즘 저 시골이나 가야지 있습니다. 여기 봐요. 기찻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 차 단계가 내려와. 그래서 가던 사람이나 차는 멈춰야 돼. 근데 아저씨가 자전거 타고 와다 여기다 멈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던 차가 멈춰야 되는데 이 자식이 여기를 뒤집고 들어간 거야. 바쁘니까. 근데 기차는 생각으로 빨리 오는 거야. 그래서 부딪혔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꽝 하고 부딪히니까 뭡니까? 이 사람이 놀래갖고 넘어져서 머리를 찌는 사건이야. 그러면 이 차가 직접 부딪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판례는 어쩐다? 다른 사람도 여기 있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놀랬어.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직접 부딪힌 건 아니지만 인과관계 있다 이 말이야. 치료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엄청 인정했어요. 자, 16번이 시험에 두 번 냈던 거야. 이 판례가 생각외로 잘 나온 게 여기 봐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헤어지자고 하니까 때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이 도로를 횡단하는 거지. 횡단하는데 남자친구가 또 쫓아와. 그리고 또 때려. 그러니까 여기 또 가다가 어쩌니까 여기 오던 차하고 부딪혀서 결국 사망한 사건이야. 그러면 직접적인 남자친구의 상해로 죽은 건 아니야. 그러나 상해를 피하다 죽었기 때문에 뭐야? 상해 치사죄가 인정된 판례야. 알겠죠? 물론 여기서 폭행에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얼굴 가슴에 수차례 가게 한 것에 대해서 상해를 인정하고 상해 치사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18번도 잘 나오죠. 아, 17번 임신 된 아줌마 배를 치니까 파일 준 거. 역시 상해치사를 인정했다. 적어요. 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승용차를 강제로 승차하게 해서 무시한 채 달리다가 차량을 빠져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무 사망한 것도 마찬가지 강금치사죄다. 자, 19번이니까 가스 휘지코크 아무로 조치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에 가스 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위기 열려서 가스가 유입돼서 폭발사고 발생한 것.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가스 통해서 가스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가스 밸브를 잠그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잠그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유입이 된 거야. 자기는 그냥 가스 이제 떼고 가버린 거지. 그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시험 문제에 이게 흔히 잘 나와. 왜 잘 나오냐면 가스 휘지코크란 말이 등장하잖아요. 그거 펼펴. 가스 휘지코크란 말이 나오면 이 사례는 오로지 인과관계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문제구나 하고 알아야 되고 요거는 가슴 휘지코크를 떼고 가버린 사람한테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다 그 말이 알았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끊읍시다. 시작합시다.